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스 스토커스의 이하 케이미입니다. 자, 저희가 섬유 전공자인데 게다가 니트 전공자예요. FW 시즌이 왔잖아요. 니트의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니트 소재별 총정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재는 바로 울, 모직, 양의 털을 깎아 만든 천연섬유입니다. 양모는 가공 방법에 따라 그 종류와 감촉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드러운 감촉의 울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알려드린 꿀팁은 유럽권에서는 울이 좀 빳빳하고 단단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빳빳함과 부드러움은 울의 등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거는 등급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울 100% 제품이라도 스파 브랜드, 명품 브랜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공 과정이 택에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만큼 가공 과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열 조절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추울 땐 따뜻하게, 그리고 더울 땐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일단 겨울 니트는 따뜻한 게 최고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천연 섬유라는 점입니다. 수년 후에 분해가 돼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그런 착한 섬유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곱슬거리는 형태 때문에 탄성과 회복력이 좋아서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형태 변형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울 100% 니트는 접어놨다가 펴도 다른 천연 섬유인 면에 비해서 구김이 적습니다. 자, 다음 특징은요, 양털의 구불구불한 섬유 구조 때문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공기층에 의해 단열이 우수해져서 보온성이 뛰어나집니다. 자, 마지막 특징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철 정전기가 잘 안 생긴다는 특징이 있죠. 대신 이 대체품으로 쓰이는 아크릴은 정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난답니다. 자, 저희가 너무 이제 좋은 점들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후에 좀 특별한 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일반적인 울은요, 걔네들에 비해선 보풀이 좀 잘 생기고 좀 무거운 편이에요. 하지만 이때 무거운 편이라고 해서 막 무거워가지고 막 축축 무거워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걔네들과 비교했을 때 무거운 편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걔네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설명드릴 소재는 램스울입니다. 울의 한 종류고요. 램스울은 생후 6, 7개월 된 어린 양에서 얻어지는 부드러운 섬유인데요. 다 큰 양에 비해선 당연히 몸집이 작기 때문에 얻어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램스울의 특징은 아주 부드럽고 알레르기가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귀하디 귀한 아가들 옷으로 안성맞춤 아닐까 싶은 소재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스토커즈니까 편집자 여기서 가로 하나 열어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약간 추측일 뿐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세 시장에 램스울 니트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보세 시장의 램스울 제품은요, 5:5, 6:4 비율의 합성 섬유와 섞여서 만들어지는 하급 원사 램스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 하급 원사를 사용한 제품들은요, 램스울의 특징인 그 부드러움, 그 알레르기가 적음, 그거를 조금 느껴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컨템포러리, 하이엔드, 명품 요런 브랜드의 램스울 제품을 만져보시면요, 고급 원사인 걸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나 램스울의 그 부드러움과 알레르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램스울을 찾으신다면요, 한번 하이엔드 브랜드에 가서 한번 만져보고 느껴보고 사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분명 보세에서도 되게 잘 가공된 고급 원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비싼 보세가 비싸면 고급 원사 썼겠죠. 우린 모르니까. 그냥 의견이에요. 그냥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알려드리는 램스울의 단점은요, 앞서 보셨던 모직, 울 제품보다 살짝 가격대가 높다는 점인데요. 당연하죠. 이렇게 조그만 양을 얼마나 많이 털을 벗겨내야겠어요. 그래, 큰 양보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럼 다음 소재로 넘어가 보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소재는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설명을 안 해드리면 우린 니트 전공자가 아니죠. 자, 캐시미어는요, 울 종류 중 거의 최고급 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캐시미어 산양의 털이 바로 원조인데요, 이때 산양의 겉표면에 있는 긴 털을 뽑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배에 나는 부드러운 솜털만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캐시미어 산양이 바로
개복치랍니다. 픽! 여기서 왜 개복치냐? 이 사냥들이 스트레스와 추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는 선에서 양의 털을 채취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식물에 걸려서 뽑힌 배의 솜털이나 이제 사냥을 이렇게 눕히고 이제 배를 살살살살살살살 긁어서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 팔자 좋은데요? 나도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알려드리는 사실은요, 사냥의 서식지에 따라 캐시미어 등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최고급 캐시미어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이제 캐시미어 제품을 사실 때 요거 어디 지방에서 나왔나 이렇게 하고 추운 지방이네 하면 최고급인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 알려주는 데 많잖아요. 대부분 안 알려주죠. 로로피아나 아니면. 자, 그러면 이 캐시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캐시미어는 동물 섬유 중 부드럽고 가벼운 최상급 섬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뛰어난 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울과 최고급 캐시미어를 비교하면요, 보온성이 약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보통 울과 그냥그냥한 캐시미어를 비교해보자면요, 보온성이 두세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통기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내구성이 좋은 편이라 관리를 잘 해주시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니트 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캐시미어의 특징인데요, 바로 다른 종류의 울에 비해서 은은한 광택감이 돈다는 점인데요, 이 점 때문에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브랜드들이 캐시미어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이 러블리하고 부드럽고 광택감 도는 캐시미어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자, 캐시미어가 비싼 이유는요, 캐시미어 사냥 한 마리에서 1년에 최대 뽑아낼 수 있는 털의 양은 500g입니다 자, 500g의 털의 양이 감이 안 오시죠? 이게 500g으로 뭘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설명드리는데요, 자, 니트 한 벌을 만드는데 보통 캐시미어 사냥 4마리에서 6마리의 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시미어 코트 한 벌을 만들 때 보통 캐시미어 사냥 30-40마리의 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비싸집니다. 털을 수확을 하고요, 공정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자, 이 공정 과정을 거치면 최초 수확량의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캐시미어 너 힘들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니트 전공자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캐시미어보다 비싼 실들이 많아요. 비큐나 하시미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말이죠 여러분, 저는 못 삽니다. 저도 아니, 못 사. 캐시미어가 약간 최대선인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는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요 여러분. 마지막 울 소재는 메리노입니다. 조금 특별한 양에서 나오는 울 소재인데요, 메리노 양은 뜨거운 여름과 남알프스 산맥의 얼어붙은 겨울 지역에서 생존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메리노의 털은 자연공학적으로 극단적인 날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덥고 춥고 왔다 갔다 하는 간절기에 니트와 가디건으로 제격인 소재입니다. 자, 메리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거친 양모털에 비해 얇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촉감이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 매끈매끈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통기성이 좋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따뜻하고도 시원합니다. 이상하죠? 신기하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앞서 말한 통기성 때문에 땀과 냄새를 줄여서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스프링과 같은 섬유 구조로 탄성이 좋아서 옷의 모양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 얇게 가공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가벼운 니트를 만드는데 용이합니다. 이러한 메리노의 단점은요, 바로 다른 양모들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캐시미어보다는 쌉니다. 이거는 살만해요. 그래서 저는 캐시미어가 조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메리노를 적극 추천합니다. 감촉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꼭 한번 메리노 니트 찾아서 한번 만져보세요. 스토커즈. 자, 이제 천연 섬유인 울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울의 대체 합성 섬유인 아크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크릴 하면 질이 좀 떨어지고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아크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빳빳하고 딱딱한
약한 울, 양모보다는요 부드러운 아크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아크릴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 합성 섬유 중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나 탄성이 좋아서 구김이 잘 안 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 가공된 아크릴은 천연 섬유인 양모보다 더 질기고 부드럽게 가공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더 부드럽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중요해요. 가격이 쌉니다 여러분. 싸야죠. 네 번째는 관리가 좀 편하다는 점인데요, 저준 후 건조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직사광선이나 세제 약품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라서 세탁에도 용이합니다. 맞아요, 니트가 원래 세탁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준비해둘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아크릴의 단점은요, 흡수성이 낮아서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 정전기 나름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크릴과 아크릴이 만나면요 타닥타닥 거리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약간 괜찮다 하는 남자가 생기면 이제 가가지고 아크릴로 타닥타닥 타닥타닥. 아, 셀프 찌릿찌릿 타닥타닥 타닥타닥. 아, 그게 가능합니다. 아크릴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단점 같아요. 바로 보풀이 많이 생긴다는 점인데요, 이게 특히 세탁 후에 보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트에 주로 쓰이는 울과 아크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런데요 울과 아크릴만 쓰이는 니트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보통 혼방 섬유가 섞여 들어가는데요, 이 혼방 섬유가 들어가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설명이 주구장창 길어가지고 너무 지치셨죠? 요번 거는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주로 혼방 섬유에는 폴리에스터, 면, 코튼, 그리고 엘라스탄이 섞이는데요, 먼저 제가 폴리에스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구성이 좋아지고요, 세탁이 쉬워지면서 건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집니다. 근데 요 폴리에스터가 땀 배출을 안 시켜주고 땀이 등을 타고 흐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요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튼이 혼방 소재로 들어갈 경우에는요, 폴리에스터와는 반대로 흡수성이 좋아서 땀 흡수가 잘 되고요, 열 수분 마찰에 강해서 세탁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 들어가면 단점이 구김이 잘 생기고요, 신축성이 없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주 쓰이는 혼방 소재는요, 엘라스탄입니다. 엘라스탄은 쉽고 빠르게 신축성을 주는 원단이에요. 니트를 만져봤을 때 좀 쫀쫀하고 이게 쭉쭉 늘어난다 하면 엘라스탄이 섞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엘라스탄은 너무 많이 섞이면 안 돼요. 그거 이제 빳빳해진다? 자, 여기까지 니트 소재 총정리 끝! Stalkers. 자, 저희도 이거 찍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 여러분께서 너무 해달라고 해서 찍어드리긴 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니트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니트 정리 잘하네.